안녕하세요. 일정 읽어주는 여자 김민희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주요 경제 일정 정리해드립니다. 27일 월요일 일정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시중금리 상승 전에 저금리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5개월 만에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높았던 청약 경쟁률로 최근 주가가 반등하기도 했는데요. 발행 이후에는 주가의 조정 가능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반도체 웨이퍼 파운드리 업체, DB하이텍, 다른 후공정 업체들, 한미반도체, 테크윙, 테스나, 유니테스트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은행권 공동인증 서비스 뱅크사인이 출시됩니다. 은행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첫 시도라 주목하고 있는데요. 모바일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쪽 인증이란 지적도 많습니다. 삼성 SDS, 이니텍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28일 화요일 코스닥 시장의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 업체 엑트로가 상장합니다.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 사업부의 1차 납품 업체고요. 최종적으로는 삼성전자, 샤오미, 화웨이에까지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유사 업체들에 비해 공모가는 저평가돼 매력적이지만 카메라 관련 업종들이 최근 실적 부진에 따라 주가도 주춤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국에선 8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됩니다. 최근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8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11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물가 상승 때문에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29일 수요일엔 제5회 한중경제협력포럼이 열립니다. 현대차부터 포스코, 알리바바, 화웨이를 비롯한 대기업들, 그리고 동국제강, 포스코대우, 세종텔레콤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중국 소비주보다는 남북 관계와 관련한 한중 기업들 간의 대북 사업 내용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가 공개됩니다. 앞서 나왔던 속보치는 전분기보다 4.1% 성장,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대해 대단한 수치라며 연 3% 이상의 성장 궤도에 올랐다고 자신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30일 목요일 일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2차 관세 부과와 관련한 최종 대상 목록이 확정됩니다. 2천억 달러 규모 대상에는 의류, 가전 같은 일상 소비재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르면 9월부터 관세 부과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최근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가 연기돼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1일 금요일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7월 의사록 발표 이후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나왔지만 소수 의견에 불과했고요. 최근 고용지표 부진으로 10월 금리 인상으로 분위기가 옮겨진 상황입니다. 향후 금리를 올릴 경우 보험과 증권업종 주목하셔야겠습니다. 7월 동안에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공개됩니다. 4분기부터의 D램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격 하락세가 시장의 전망을 넘어서진 않았습니다. 다만 모바일 D램 수요 정체 그리고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최근 대형 IT주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경기 현황을 보여주는 8월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지난달 공식 제조업은 5개월 내 최저, 비제조업은 11개월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중국에 실질적인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CES와 함께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로 알려진 베를린 국제가전박람회가 열립니다.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도 하반기 전략 제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각종 인공지능, 그리고 프리미엄 고해상도 TV 제품들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는 OLED TV 시장 진출과 관련한 신제품이 기대되고 있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SFA, YES-T 올라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8월 말 주목해볼 북한 관련 주요 일정입니다. 비핵화 시간표와 함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될지 여부도 체크하셔야겠고요. 9월 유엔 총회를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초청장이 나갈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 검색창에 주간경제일정 플러스 또는 일정일력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마지막 주 주요 경제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